50만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BJ 프레이가 갑작스럽게 이별 소식을 알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레이는 롤 전 프로게이머로 원거리 딜러 포지션을 맡아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e스포츠사에 한 획을 그은 레전드 선수인데요. 그는 선수 시절 롤 챔피언스 코리아 4회 우승, 2회 준우승으로 화려한 커리어를 달성했으며 신궁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은퇴 이후 BJ로 데뷔한 프레이는 화려한 입담과 유쾌한 리액션으로 높은 인기를 자랑하며 유튜브 구독자 약 53만 명을 보유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죠. 그런데 돌연 리그 오브 레전드 전 프로게이머 겸 아프리카 TV BJ 프레이가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잠시 작별 인사를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입대 때문에 잠시 이별을 하겠다고 팬들에게 알린 것인데요. 이날 그는 24년 오기는 할까? 군바 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죠. 공개된 사진 속 프레이는 머리를 짧게 자른 채 얼굴을 찡그리며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앞서 프레이는 지난 3일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통해 때 소식을 알린 바 있기도 한데요. 그는 실감이 안 났는데 머리를 자르니 이제 가는 건가? 라는 체감이 됐다라며 입대 날짜는 12월 5일이다. 21사단으로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지막 방송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며 군대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돌아오겠다. 잘 갔다 오겠다. 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소식을 접한 팬들은 아쉬움을 표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죠. 팬들은 BJ 프레이의 인스타그램에 다치지 말고 다녀와. 몸 건강히 다녀와. 건강 스스로 챙겨야 하니까 잘 다녀와 형 그리울 거야 다치지 마세요 결국 이 모습을 보게 되는구나 추운 시기에 고생 많겠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군입대로 잠시 이별을 알린 BJ 프레이의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